민의의 전당 국회를 꼼수와 반칙의 전당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민주당의 추악한 행태가 날이 갈수록 점익가경입니다. 국회의 모든 일정을 민주당의 시계에만 맞춰 마치 민주당의 목소리만이 정의이고 국민의 목소리인 양 내뱉고 있는 민주당의 작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법안심사 일소위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10시 민주당 단독회의 개최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번 주 내에 일소위를 개의하자는 민주당 기동민 간사의 요청이 있었으며 국민의힘은 18일, 19일에 소위를 개최하자고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양당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이었음에도 어제 15시 26분에 법사위 행정실장으로부터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치 정상적인 회의 일정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들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대장동 비리 의혹의 몸통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 가반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아직도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음에 폭발한 민심의 소리는 왜 듣지 못하는 겁니까? 앞뒤 맞지 않는 내로남불 정당의 모습을 민주당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민주당의 꼼수와 거짓 선동의 끝은 어디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50억 클럽의 부당한 개발 이익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역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작년 7월 구성된 검찰의 현 수사팀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으며 최근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일부의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밝히기 위해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0억 클럽만을 대상으로 특검을 도입하게 된다면 특검 출범까지 수개월이 걸려 그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정지되어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될 우려가 있으며 50억 클럽 사건과 한 덩어리라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아울러 검찰은 50억 클럽 대상자들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김만배를 재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50억 클럽 특검법은 감정을 앞세워 무조건 강행할 것이 아닌 특검 도입이 과연 해당 사건 진상규명에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법안입니다. 그간 상임위 곳곳에서 보여온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적 국회 운영이 우리 법사위에서는 자행되지 않길 바라며 민주당 스스로 국회의 신뢰와 위상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일이 없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